오늘 알려드릴 거는 좀 바루스 신템트리인데 제가 아는 친구 중에 챌린저 지금 1200점인데 이 바루스 템트리만 쓰더라고요. 그래서 알려드릴 건데 지금 바루스는 징크스 자야 1티어인데 징크스 상대로 그냥 이겨요. 근데 왜 바루스가 많이 안 나오냐? 나와요. 나오는데 사람들이 징크스 자야가 재밌어가지고 징크스 자야를 더 많이 하는 거고 그 친구가 저보고 이 템트리 좋은데 한번 해볼래? 라고 추천하더라고요. 바루스 기본 템트리랑 다르게 이제 치소 들고 돌풍의 무대 가는 템트리예요. 바루스가 보통 공속 템트리를 많이 가는데 요번에 치명타 템트리 한번 괜찮다 생각해가지고 봤는데 제가 데미지가 확실히 상대탕에 탱커 없으면 세더라고요. 그냥 돌풍을 가면 어쨌든 간에 바루스 소복인데 그거 좀 보완해주고 한방 한방이 센 바루스 템트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진짜 괜찮아요. 그 친구도 챌린저 구간에서 계속 쓰고 있는데 승률도 잘 나오고 치속 침착 핏빛기에 드시고 이제 후반에 도모한 절대 중에 폭풍결집 바루스는 지금 1픽에서 하기 되게 좋은 원딜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주셔도 좋아요. 나쁠 게 1도 없어요. 바루스가 이제 징크스 같은 애 나오면 진짜 숨도 못 쉬게 패거든요, 보통은. 그래서 지금도 징크스 나왔는데 징크스 상대로 하는 거 좀 보여드려도 좀 편할 것 같아요, 게임은. 스펠은 웬만하면 유치하 드시는 게 좋아요. 정화가 필요한 거 아니면 막 레오나 피데스틱 특패 이런 애들 아니면 그냥 정화 드시면 될 것 같고요. 선 2렙 찍으면서 싸움 거는 게 좋으니까 1레벨 푸시 좀 해볼게요. 평타 2평타 하고 빠시면 좋아요. 초반에 바루스가 1렙부터 센 캐릭터가 아니기 때문에 초반에는 이제 견제를 한다는 느낌보다 라인을 먼저 밀어주면서 2렙을 찍으려고 노력해주시면 좋아요. 바루스 자체가 패시브가 미니언을 막 다치면 공속이 차는 이제 캐릭터라서 피해주시고 평타 2평타 그 다음에 징크스 풀빠였으니까 킬이죠. 그래서 제가 방금 처음에는 2스킬 썼다가 2렙쯤에 2스킬 아껴놨던 게 이렇게 킬각이 나오기 때문에 2렙에 W 찍고 이렇게 스킬 아껴놔야 돼요. 그래서 2렙 되기 전에는 스킬 아껴놨다가 이렇게 쓰시는 게 좀 더 효율성 좋아요. 근데 바루스 좋아요. 저도 바루스 많이 하는 입장에서는 바루스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알려드리는 거를 빨리빨리 메타를 따라오셔야 더 꿀빨 수 있으니까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도 해주시고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바루스는 상성 자체가 웬만하면 유치한 껴줄게요. 피해 드시고 상사 치고 WQ로 막다 과비. 아, 힐 안 썼네. 여기서 큐 방금처럼 바루스는 역병 터치면 스킬 쿨이 빨리빨리 차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무조건 평타를 섞고 스킬을 써주셔야 돼요. 역병을 터쳐야 되니까 역병이 3개까지 쌓였는데 3개가 터치면 당연히 스킬 쿨도 더 빨리 돌아오고 그래가지고 역병을 최대한 쌓고 터쳐주시는 게 좋고요. 방금처럼 저는 계속 상대방 그랩을 피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플렛이 썼을 때는 상대방 스킬도 당연히 날리니까 인지를 해주고 날려주시고요. 항상 무빙을 앞으로 칠 때 상대방 스킬이 뭐가 남아있는지 방금처럼 계속 그랩을 피하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너무 좋아요. 원딜한테 1대1 지는 캐릭터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나마 트리스타나가 잘 컸어. 트리스타나가 먼저 치면 좀 빡세긴 한데 그런 거 아니면 안 져요. 지는 애가 없다고 보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건 맞다 이 부분에서. 제일 기본적인 거는 평타 평타 2평타 평타 평타 WQ 이런 느낌으로. 근데 너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중간에 Q 쓸 때가 있어요. 왜냐면 Q를 먼저 쓰고 들어가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평타 치고 역병을 쌓은 다음에 WQ 한 다음에 또 Q를 채울 때가 있어요. 이 스킬을 쓰고 그러면 어떻게 콤보를 넣어야 되냐 이러는데 상황에 맞게 해주시면 좋아요. 이거는 내가 길게 싸워가지고 Q를 한 번 더 쓸 수 있을 것 같다 싶으면 이제 평타 치다가 역병 쌓고 WQ를 한 다음에 또 E 쓰고 Q 하면 되고 이거는 그렇지 않아. 그럼 평타 평타 2평타? 평타 WQ 이런 느낌으로 그냥 해주셔도 돼요. 이게 어렵잖아요. 간편하게 바루스는 그냥 평타 치고 스킬을 섞는다 생각하시면 더 편할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광범위하게 말하면 이게 초보자분들이 이해를 못하잖아요.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 알 텐데 평타 평타 2평타 평타 WQ 이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돼요. 바로 WQ 하는 게 아니라 2평타 해도 되는 게 이거는 무조건 잡았다 싶으면 이렇게 해주셔도 되죠. WQ가 W 쓰고 Q를 쓰면 이런 채로 비르니까. 근데 바루스를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이 W가 활성화가 되는 것부터가 잘 몰라요. W는 그냥 기본 패시브로 있는 거고요. 찍으면 W 쓰고 Q를 쓰면 그냥 Q가 강화되는데 이런 체력 비례로 Q가 되는 거죠. 이렇게 쓰면 이런 체력 비례로 안 달아요. W 쓰고 Q
Q를 쓰면 2단 체력 비례로 단다? 이 말이니까?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스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서폿이랑 다 잘 맞아요. 그냥 딜 서폿이랑도 잘 맞고 그렘류랑도 잘 맞고 버프 주는 애랑도 잘 맞기 때문에 바로스 카운터로 말하면 그냥 상대 팀 조합이 서폿이 우리 팀 서폿이 상성이 상대방 서폿한테만 안 밀리면 웬만하면 할만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금도 평타평타 2평타 해주시고 마지막에 WQ로 마무리 유치하는 킬각일 것 같은데 켜주시면 돼요. 맥사이오 나고 평타 쳐주시고 평타 평타 Q 천천히 밥이 이러면 안 못 잡겠다. 만약에 맥사이 풀어서 쓰면 역병 터치고 이 스킬이 또 차는 걸 인지를 하셔야 돼요. 아이고 쓰레쉬가 좀 잘했다. 웬만하면 충전력 물약을 사주세요. 충포 사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나 바로스는 상대 피가 한 3분의 1피만 까여도 궁극기 쏘고 서포시는 연계가 되면 무조건 온콤이에요 상대방. 7대 평가 2평가 얘는 저랑 1대1이 안 돼요. 얘는 1대1을 할 수가 없어요 저랑. 합치면 방금 전에 죽여셔도 돼요. 다 맞았는데도 제가 이기죠? 방금은 이제 2평타가 아니라 WQ를 먼저 쏜 이유가 WQ를 먼저 써서 심리전을 걸고 가는 거죠. WQ 다 방금 전에 쭉 당기고 있어도 돼요. 끝까지 당기면 데미지가 더 세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런 Q 같은 것도 계속 심리전을 당기고 있으면 상대방이 플래시 먼저 쓸 때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좀 이제 심리전 이용 잘 하셔야 돼요. 막 급하게 팍 쏠 필요가 없어. 급하게 쏠 때도 있고 방금처럼 쭉 당기고 있어도 내가 어차피 안 진다는 거 알 때는 천천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상대방이 심리전 압박감을 느끼니까 얘네가 막 쫄아가지고 무빙하다가 맞거든. 끝까지 당기고 있으면 두 명 다 잡으려다가 너네가 다 죽는 거 아니야? 가볼게. 돌폭이 좀 이런 킬각이 돼요 방금처럼. 상대방 뚜벅이 원드림 징그스가 숨을 못 쉬어 애초에. 그냥 바로 상대 왔다이도 안 돼가지고 별로가 뭐 무섭지 않지. 아 이것도 2 맞았으면 킬각이긴 한데 그냥 뺄게요. 이러고 나서 이제 무대를 갑니다. 이제 무대를 가면 이제 공속이 딸릴 거라 생각하시는데 딸릴 수 있어요. 원래 하던 거보다 구인수로 갔었으니까. 근데 한방 한방이 좀 세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치명타 바루스가 이제 진짜 세거든요. 이게 돌풍 나오고 딱 연사포 나왔을 때 데미지가 장난이 없더라고요. 늘어지기 먼저 만들어 주시면 Q가 없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맥사이가 바텀만 너무 볼 거거든요. 쓰레쉬 이제 풀도 있어서 좀 조심해야 돼요. 이런 거 WQ부터 써주고 이거는 어쩔 수 없어. 그냥 앞에 돌풍 쓰고 Q로 잡을라 했더니 방금처럼 궁을 쓰고 왜 WQ를 먼저 하냐면요 여러분들, 얘 궁을 쓰면 얘 뭐하냐 여기 다이아 맞아? 하여튼 WQ가 방금 전에 왜 먼저 써야 되냐면요 보시면 후에 WQ 바로 또 도신 거 보셨죠? 왜냐면 궁을 쓰면 역병이 한 1초 뒤에 3스택이 쌓여가지고 그거를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궁을 쓰고 WQ 쓴 다음에 또 Q를 또 채우는 거죠. 바로 차.. 어차피 바로 차거든요. 궁이 없네. 저도 이 무대 가는 바루스는 거의 안 해봤는데 상당히 세더라고요. 관전을 한 3게임을 했는데 세긴 해요 확실히. 탱한테 조금 약한 부분이 있어도. 와 이게 또 봐 이게 또 차네. 아 뭔가 아쉽다. 아 Q가 왜 이렇게 빨리 차? 적을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게 은근 돌풍 바루스가 괜찮은 게 바루스가 뚜벅이 이미지가 좀 강한데 방금처럼 이제
징크스가 이 정도로 이제 먼저 몰리면 바루스가 피가 방금처럼 개피인데도 이기잖아요. 이런 거는 경험에서 나오는 게 갱만 없으면 2대2는 먼저 치고 들어가면 이게 원컴이 무조건 되니까 이런 부분을 좀 잘 이용하셔야 됩니다. 유리할 때는 더. 그렉 같은 거는 간편하게 이제 간편하지가 않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헷갈릴 수가 있는데 저는 그냥 머릿속에서 그렉을 날리니까 어떻게 날릴 거 알잖아. 당연히 날려야죠. 저 친구 입장에서 날릴 거 생각해서 이제 돌풍을 쓰는 거죠. 피해주시고 또 스킬 쿨 타는 거 인지를 해주시. 바루스는 여러분 다 그렇다 쳐도 스킬 쿨 차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 역병 도는 게 그 부분이 좀 중요하니까 좀 인지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치명타 바루스는 거의 볼 수가 없잖아요. 최근에 보신 적도 없겠지만 저도 이게 오랜만에 해보는 거고. 좋됐다 죽었습니다. 저 갈게요. 와 살려줬다. 아 이게 진짜 이게 뚜벅이한테 제일 위험한 게 이 자발의 렉사이가 엇갈을 진짜 잘 당해요. 그냥 렉사이 풀 쓰면 거의 죽어야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어떻게 바로 그래 그래 그냥 공 쓸게요 여기다. 렉사이만 계속 조심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대 바루스가 여러분 진짜 평타 개쎄요. 이게 진짜 이상하게 딜 잘 나온다니까요. 제가 계속 관전을 해봤는데 챌린저 게임을 겁났어요. 열정검 하나만 나와도 이제 치명타랑 이제 터지면서 겁났어요. 방금도 렉사이가 대놓고 나 자발 쓸 거야 하면서 오잖아요. 그냥 쭉 무빙치세요. 오히려 카이팅을 하면 내 캐릭터가 멈춰가지고 큰일 나요 여러분들. 아까 내가 만약에 뒤로 빰 빼지면서 평타를 쳤다 여러분들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 잡아 싸가지가 너무 너네가 다이아노 맞구나. 나 아까 의심했어. 먼저 물렸지만 미드부터 밀어주세요. 제 잘못 아니에요 물리는 건. 이 봐주시고 이런 거 이제 넥사이가 업가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이 친구를 쳐주세요. 나이스. 먼저 치다가 이제 넥사이 강 나오면 바로 넥사이도 또박이라 궁극기 꽂으면 배고프네. 진짜 돌풍 바루스 해보면 좀 신세계예요. 일단 치명타 터지는 게 웃기고요.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브인스 바루스 하다가 이 바루스 하니까 적응이 안 되긴 하는데 너무 재밌네요. 직감은 딱 연사포 나오겠는데 연사포를 가는 이유를 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아니 땅우님 바루스 루나도 좋은데 루나는 역병 묻어서 왜 루나 안 가고 연사포 가야 했었거든요. 연사포랑 돌풍이랑 좀 왜 잘 어울리냐면요. 먼저 한대 턱 치고 레드를 묻힌 다음에 느려지면 거기서 이제 돌풍으로 따라가기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연사포를 간다고 보시면 좀 편해요. 당연히 루나 가면 좋지. 근데 이게 공속이 그렇게 빠른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간편하게 이템 트리는 연사포가 제일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제 생각에는 뚜벅이다 보니까 자크 뛰는 거랑 렉사이가 숨어있는 거. 렉사이가 왜 안 보일까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 뒤에 있다. 계속 저처럼 이렇게 하고 다니세요. 저는 맨날 항상 이렇게 하고 다니거든요. 그럼 여기 렉사이가 있겠죠. 걸었는데. 아 나 W가 꺼졌네? W 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바루스는 오브젝트가 되게 빨라요 여러분들. 역병이 예를 들어 평평평 WQ 평평평 2평 하고 또 돌리고 또 차. 딱 이 논리 이게 챔피언한테 적응이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평평평 2평 평평평 네. 밖에 그랩이 있었고 평평평 2평 앞플레이 쓸게요. 이런 느낌. 아 저 친구 닌탑을 갖구나 징크스로. 어쩐지 데미지가 조금 덜 들어가더라. 다룬도 되게 빠르다는 점 인지를 하시고요. 여기서 그냥 치명타 더 올릴게요. 피바라기 가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니다 그냥 피바라기 말고 원래 갈라야 했는데 상대가 좀 단단하게 갔네. 여기서 그냥 도미닉하고 아 도미닉보다 피읍이 좀 있거든요. 얘네 둘이가 피읍이니까 이 필멸자도 갈 수 있어서 그냥 필멸자 갈게요. 상황에 맞게 무난하게는 여기서는 피바라기가 제일 좋고. 아 이건 진짜 개 억가를 당한다 하시면 여기서 가엔을 가주시면 돼요. 수호천사 상황에 맞게 원드텐 가주시는데 제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니까 정해놓고 가지 마세요. 이렇게 단단해. 가자 가자. 와 그걸 밟았어? 끌어. 뒤에 쓰레쉬 있는데 잡지? 아, 평평 2평
평, 평, 더블 평. 이런 느낌으로. 무대 연장포만 나와도 상대 원딜이 저기 뭐 황금장 안 가면 3방 맞고 WQ 받으면 죽더라고요. 잘 봐요. 여기서 평평평 2평 평평평 WQ 또해 평평평 2평에 또 WQ 쫓아 이런 느낌이 아시겠죠? 되게 빠르죠. 영현이 이제 변수 아예 없애려면 초식이 봐주시는 게 좋은데 응 안 가? 나는 치명타 100% 할 거야. 근데 안전한 거 초식이 가세요. 어차피 지금 안 죽기만 하면 변수가 없어가지고 를 올 거잖아. 와 이걸 안 맞아? 너 고수구나. 어 얘 패시브 터졌는데? 너 여기 있지. 어디가? 가지마! 어디가? 아 근데 우리 팀 밑에 잘린 거 좀 변수네? 원래는 이게 저희 팀이 잘리는 게 아니라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저기 저 없어도 먹을 줄 알았거든요? 워낙 유리해서? 잘렸네. 막탭은 제 생각에는 징수총도 좋고요. 피바라기 오랜만에 징수 나가볼까? 원래 제일 좋은 건 피바라기가 제일 무난하긴 해. 세가지고 그냥 지금 징수총 간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방금 같은 것도 차각궁이었으면 못 잡았겠다, 그죠? 차각궁은 딜을 좀 길게 해야 되니까 바루스가. 근데 자꾸 뛰겠다. 자꾸 무서워. 알고 계세요. 자꾸 뛰는 거 조심. 이렇게 잘 거 또 오! 근데 자꾸 Q를 맞으면 안 돼요. 방금 이런 거. 어디가 어디가? 나 징수 더 밟았어. 차각 밟았어. 아, 요즘 나 징크스 덫을 못 보네. 늙었나, 진짜. 연사포로 탕! 아니, 도망가서. 연사포가 이런 게 좋아요, 방금. 한 대 치였네. 제발, 제발, 제발. 돌풍 한 번만. 아! 돌풍이다, 짜식아! 어떤데? 돌풍이 딱 차네. 아, 진짜 신의 한 수였다. 와, 이거 안 되겠다. 너 팀을 버리고 도망가? 자프야? 오 멋있었어 방금. 오 방금 좀 멋있었다. 아 이거는 템트리를 갑자기 저한테 긴말로 형 약 좀 마고 먹어볼래? 이러더라고. 그래서 아 진짜 괜찮은가? 싶어서 이제 썼는데 괜찮더라고요. 관전 내보니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재밌었으면 또 댓글도 달아주시고 좋아요랑 구독도 해주세요. Dude.